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라고 합니다. 현재 호주민시 관제 전문의 1학년 대학생입니다. 저는 영어 전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어가 좋지 않지만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통역사가 됩니다. 어렵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온라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합니다. 제 지난 여름 방학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는 시작합니다. 지난 여름 방학 때 1박 2일에 갔습니다. 봄다에 부모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네, 우리가 아침 6시에 버스로 갔고 아침 8시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호텔에 있습니다. 그 다음 식당으로 먹으러 갔습니다. 첫날에 우리가 수영을 했고 봄다 시장에 갔습니다. 봄다 시장에 요리가 많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진철입니다. 우리가 행복했습니다. 오후에 우리가 해산식당에 갔습니다. 우리가 많은 해산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많은 해산을 먹었습니다. 해산이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저녁에 우리가 야시장에 갔습니다. 야시장에 외국인하고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차를 할아버지께 삽니다. 이튿날 우리 새벽 구경을 하러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이 아름답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꽃시장에 갔습니다. 여기 꽃 어, 아, 저기 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아름답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후, 제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방학이 재미있고 잊지 못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